능력보다 능력이 우선시되는 사회. 사회 전반에 불어오는 고졸 열풍. 그 전반에는 미래를 양성하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다. 세계 선진국들은 이미 식량과 자원을 선점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한 해양 경쟁에 돌입했다. 오늘은 해양 경쟁 시대, 해양 특성화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충남 해양과학고등학교를 소개한다. 3년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 해양은 무한가치를 지닌 자원의 보고. 오늘은 미래의 해양자원 산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를 찾았다. 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개그맨 양상협입니다. 아, 네, 벌써 바다 냄새가 느껴지는데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학교가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인재들이 모여있는 곳, 바로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정말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 학교가 어떤 학교고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받고 있는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방이 여기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 학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학교는 발언 품성과 자기 개발 능력을 갖춘 훌륭한 해양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앞바다에 앞에는 15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있어서 우리 학교의 장래는 아주 밝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 학과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학교의 학과로는 자연수산과,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해양생산과 이 네 개의 과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어떤 학교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학생들이 어떤 수업 받고 있는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아, 선생님 진짜 경치 좋습니다. 야, 저기 고래 같이네. 상어입니다. 아, 선생님 좀 출출하지 않으세요? 중국집에 시켜봐. 아, 그럴까요? 네. 아, 여보세요? 거기 중국집이죠? 아, 예. 선생님, 반짜장. 네? 반짜장. 짜장? 네. 뭘 드실게? 여기 짜장 두 개 갖다 주세요. 여기 주소가요, 북위 36도 10분, 그리고 경도 126도, 예, 바다 한가운데. 네, 빨리 갖다 주세요. 예? 예? 뭐라 그러지? 장난 좀 하지 말래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 컵라면 하나 끓여먹죠, 선생님. 누가 끓일까? 제가 끓여야죠. 어병 실습실, 여기 또 어떤 데지? 자연수산과 학생들의 수업 시간. 학생들은 미생물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데 유심히 미생물들을 관찰하고 메모하는 학생들. 자연수산과는 미래 양식업을 선도하는 전문 경영인 양성을 위한 특수 목적과로 수산 양식, 수산 경영 일반 등의 과목 등을 배우고 있다. 이번에는 물고기 양식 방법에 대해 배우기 위해 수족관에 있는 실습실로 이동. 자연수산과 학생들은 이론과 실습 수업을 받고 졸업 후 수산업을 경영할 수 있으며 특성화고 특별 채용을 통한 수산직 공무원 등 다양한 길이 열려 있다. 두 종을 개별식을 가지고 핀을 베끼는 단점을 채우고 또 체구가 높고 빨리 크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교와 학과를 선택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이 학교는 어떤 계기로 오게 된 걸까?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작은 수족관을 사오셨는데 그거를 저한테